919 모델이 며칠 전 토요일에 입하됐다는데 지금 제가 구입할 것이 919 이 모델입니다. 프로페셔널 음악 반주기 지금 개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사용 설명서 책자 다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전원 아답터. 이 전원 아답터가 두 개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예, 선 연결해서 AC 연결. 예. 오케이. 여기 이제 앰프로 나가는 선이에요. 반주기에서 네. 앰프로 나가는 선. 예. 이거는 PC하고 예. 919하고 연결하는 쪽이에요. PC하고? 예. 내가 신곡을 예, 다운받는다다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쓰는 선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 안에는 HDMI 선이 들어있어요. 이 선은 정말 해서 TV하고, TV하고 반주기하고 연결하는 반주기하고 연결해서 TV 모니터에서 크게 악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개봉합니다. 선생님, 이게 909 모델하고 919 모델의 큰 차이점은 이런 금장도 없고 더 이게 더 얇아졌고. 예. 지금 이게 세팅하는 작업은 최신의 곡까지 지금 입력한다고? 예. 예. 이 아이가 제 겁니다. 네. 콘덴스 마이크 설정하는 예. 거요. 음향 설정. 네. 마이크 프리 입력 설정. 네. 마이크 팬텀 마이크 팬텀 전원을 넣어줘야 돼요. 켜줘야 돼요. 네. 내가 마이크 1번에 놨으면 1번으로 조절해야 돼요. 2번이면 이걸 2번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번에 했으니까 1번으로 조절해서 마이크 소리를 조절하고 싶다. 네. 마이크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 대 이거 멘트고 네. 에코 같은 게 하나도 멘트, 안 들어가는 예. 거고 노래 마이크 쓸 때 1번에서 3번을 쓰는 네. 거고 이렇게 다시 스크린 터치 그다음에 여기 녹음. 네. 녹음 시작. 네. 그러면 녹음 대기잖아요. 네. 스타트 하면 녹음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거. 이게 메인 전원 케이블이고 그렇죠. 요거는 앰프로 나가는 앰프 예.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마이크 바이올린 얘기고 예. 요거는 마이크. 예. 그다음에 여기 단자들은 설명해 TV로 TV로 나갈 때 쓰는 영상 출력. 이 그림이 TV로 나간단 말이에요. TV로 그러니까 하면 악보를 크게도 그렇죠. 볼 수 있다 이거는. 크게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좀 해 주세요. 요거는 나가는 출력. 여기 있는 그림이 나가는 거고 요거는 내가 동영상 같은 걸 찍으면서 이 여기 있는 그림이 없어지고 합성이 돼서 나가는 제목, 번호, 가사명, 가사의 네 개가 검색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누르면은 제목, 번호, 가수, 가사. 네. 어, 여기서 눌러도 제목 누르면 제목, 번호, 뭐 초성을 가수, 해도 되고 가사. 네. 제목은 다 초성 되고요. 네. 가사는 초성이 안 됩니다. 네. 네. 제목으로 처음 여기 알토. 해나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A가 알토, 테너가 테너, 테너랑 소프라노 연주곡 같은 거나 연주곡 종류에서 코러스는 전부 다 생음악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끄거나 이걸 다 볼륨을 줄여놓으면 생음악기에서 그 악기 소리가 안 나요. 만약에 클라리넷이나 이런 거 하셨을 때 선곡을 하잖아요. 전반에 있는 거거든요. 네, 미디 그러니까 그거 까먹거든요. 그 홈페이지 지금은 악기 소리가 나잖아요. MSA 노래에서 코러스 기능도 하고 그래서 이 볼륨의 각도 정도는 어느 정도? 보통은 다 12시 방향으로 12시 방향 63 정도가 이제 해놓으시면 돼요. 네. 이런 드럼을 효과를 안 줄 때는 그냥 이걸 항상 볼륨을 영어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여기에 숫자가 변해요. 앞에 보이는 네. 이렇게 숫자가.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베이스. 네. 그리고 얘는 백그라운드라고 해갖고요. 얘랑 얘가 주 멜로디 음이 많아요. 얘랑 두 개가. 백그라운드에서? 예, 백그라운드하고. 예, 그거는 약하게. 왜냐면, 예. 멜로디는 주로 악기 하는 사람은 네, 우리가 선율을 하니까. 예. 네네.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맞게 줄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얘랑 얘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이크 1, 2고요. 네. 이 주 볼륨은 요거 마스터 볼륨. 원래 마스터 볼륨은 이거로. 예예. 네. 그러니까 제일 크게 했다 작게 했다는 네. 요 마스터 볼륨으로. 마이크 볼륨을 이제 개별적으로 올리고 싶을 때는 얘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네. 전체 크기는 마스터 볼륨으로다가 네. 조절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안으로 예. 들어가면 이제 세팅이 된 거는 네네 어느 정도 예 이렇게 해갖고서는 하시면 돼요. 예. 예 그리고 악보를 악보 옥타브를 높이면 악보가 변해요. 네. 다 내리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백그라운드 옥타브는 이제 악보 변화 없이 이제 백그라운드 음악이 자체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고 예. 그러는 거고요. 그거 인터벌 움직이는 거는 옥타브는 한 옥타브고 이게 네네. 백그라운드도 다 옥타브식으로 예예. 움직이는 거예요. 예예. 이건 신곡인 건데 지금 바이올린 하신다 그랬죠. 네, 전자발. 바이올린은 전자발 자체가 어미 높고 예, 오히려 만약에 다른 악기랑 이중주를 하려면 아까 악보가 2단 악보가 있다면서. 네, 네. 요거 지금 2단 악보인데요. 예, 2단하고 여기 2단만 있어요? 3단까지 있는 거예요? 3단도 있어요. 그 3단은 이렇게 이제 외부 화면을 연결해서 이제 드럼을 하시거나 섹스폰 하시는 분들은 섹스폰 뭐 1중 1, 2, 그렇죠. 예, 섹스폰도 있고 다른 악기랑 선생님도 다른 악기랑 하시면은 이렇게 합주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3부 하시면은 3단으로 이렇게 변해요. 누르시면 1단은 그냥 선생님이 바이올린 하신다 그러고 2단을 만약에 테너로 그 뭐 섹스폰이나 이렇게 합주를 하신다 그러면 테너를 누르시면 여기가 테너가 되죠. 테너하고 주 멜로디는 이제 네네. 거. 오케이. 예, 이렇게 갖고 합주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예, 이제 좀 가락이 잡힙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